안녕하세요. DIY 강아지 옷 만들기 초코 공방입니다. 오늘은 패턴 없이 초보자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멜빵 하네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턴을 이용해서 재단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원단에 간단하게 바로 재단하셔도 됩니다. 이 가로 길이는 강아지의 가슴 둘레에 10cm를 더해준 길이입니다.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강아지의 등 길이의 2분의 1, 즉 등 길이 반에 3에서 5cm를 더해줍니다. 이거는 벨트인데요. 벨트는 가로 길이와 같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벨트에는 이렇게 고리를 하나씩 달아줄 거예요. 우리 청바지에 그 고리 다는 것처럼 고리를 만들어 줄 텐데 이 고리의 폭은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고 길이는 벨트와 같은 길이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목 부분인데요. 목둘레는 아이의 목둘레만큼 반원을 먼저 그려주세요. 그래서 등판의 목둘레 2분의 1, 앞판의 목둘레 2분의 1을 나눠준 다음 등판에는 여유분을 2cm만 더해주시고 앞판에는 단추가 들어가서 6cm를 더해줍니다. 넥밴드의 폭은 5에서 8cm가 적당한데 아이의 목 길이에 따라 조절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링을 껴주기 위한 밴드를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이제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벨트에 들어가는 고리는 긴 부분의 시접을 안으로 접어서 다림질로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런 다음 양쪽 대칭되도록 위치를 맞추고 박음질 해줍니다. 벨트에 들어가는 고리는 저는 4개를 달아줄 예정입니다. 고리의 양쪽 시접을 안으로 접어서 다림질해서 모양을 잡아준 다음 이렇게 박음질로 고정시켜 줄 거예요. 두 줄씩 박음질 해주면 모양이 조금 더 예쁘게 나오고요. 양쪽 대칭 되도록 위치를 맞춰준 다음 박음질 해줍니다. 벨트의 양쪽 끝은 배에서 만나서 벨크로가 박음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벨트의 고리를 너무 바깥쪽으로 달지 말고 안쪽으로 조금 들여서 달아주는 게 좋습니다. 영상에는 박음질을 한 줄씩만 해주었는데요. 한 줄씩 더해서 두 줄로 박음질 해주시면 더 예쁩니다. 이번에는 D링을 달아주기 위한 고리고요. 겉길이 마주 보도록 놓은 다음 한쪽 제외한 나머지 두 면을 박음질 해줍니다. 이건 D링의 폭에 따라 밴드의 폭을 결정해 주시는데요. 저는 D링이 1.5cm를 사용해서 폭 3cm에 양쪽에 시접 1cm씩 해서 5cm의 폭으로 재단해 주었습니다. 요 옆면은 시접을 1cm 박음질 해주시면 되는데 요 밑에는 그냥 뒤집기 편하도록 박음질 해주는 거라 끝에 가장자리를 박음질 해주신 다음 영상처럼 젓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밀어 넣어서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뒤집어준 후에는 양쪽 가장자리를 두 줄씩 박음질 해주세요. 이번에는 넥밴드입니다. 넥밴드는 안감과 겉감을 겉길이 마주 보도록 놓은 다음 윗부분의 창구멍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을 박음질 해줍니다. 넥밴드는 안감과 겉감 두 장을 재단해 주었고요. 윗부분의 창구멍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을 박음질 해주세요.
박음질이 끝난 넥밴드의 둥근 부분에는 가위밥을 넣어줍니다. 그 후에는 시접을 0.5cm 남기고 잘라주는데요. 이때 창구멍의 시접은 자르지 않고 남겨둡니다. 시접 정리가 끝나면 창구멍을 통해서 뒤집어줍니다. 다 뒤집은 후에는 창구멍의 시접은 안으로 접어주시고 다림질로 모양을 잡아준 다음 겉에서 상침해줍니다. 이때는 가장자리 0.3에서 5cm 되는 부분을 박음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넥밴드의 박음질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는 등판에 미리 만들어 두었던 벨트를 연결해 줄 거예요. 벨트의 긴 부분의 시접을 안으로 1cm 접어서 다림질로 모양을 잡아준 상태이고요. 요 등판의 긴 부분의 가운데 오도록 위치시킨 다음 박음질 할 텐데 이때 미리 만들어 주었던 고리 밴드에 D링을 껴준 다음 같이 박음질 해줍니다. 벨트의 긴 부분의 시접은 안으로 접어서 다림질로 모양을 잡아준 다음 등판의 위치에 맞춰서 놓고 박음질 해줍니다. 이때 미리 만들어 두었던 고리 밴드에 D링을 껴준 다음 함께 박음질 해주세요. 저는 벨트도 가장자리 0.2cm 정도 되는 부분 박음질을 한번 한 다음 안으로 0.5cm 들어온 부분을 한 번 더 박음질 해주었습니다. 등판의 가운데에는 예쁜 와펜도 하나 달아주었는데요. 와펜이 없으면 주머니 같은 거 하나 발라주셔도 됩니다. 구매하시는 패턴에는 주머니도 함께 있습니다. 이제 등판을 안감과 겉감을 겉끼리 맞대어주고 박음질 해줄 거예요. 이때 창구멍을 남겨두는데 본인이 편하신 위치에 남겨주시면 되는데 저는 요 가로 직선인 부분을 남겨 두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박음질 해주세요. 등판의 안감과 겉감을 겉끼리 마주 보도록 놓아준 다음 창구멍 남기고 모두 박음질 해줍니다. 창구멍은 본인이 수월한 위치를 남겨 두시면 됩니다. 박음질이 끝나면 시접 정리를 해줄 텐데요. 둥근 부분에는 가위밥을 넣어주시고 요 양쪽에 직각으로 꺾인 이 부분에는 0.1cm 정도까지 바짝 요 가위밥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가위밥을 다 넣어준 후에는 시접을 0.5cm 남기고 잘라주세요. 이때 창구멍의 시접은 자르지 않고 그대로 남겨둡니다.
그 후에는 창구멍을 통해서 뒤집어 주세요. 강아지 멜빵 하네스의 등판처럼 각진 부분이 많다면 창고멍을 통해서 젓가락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가장자리를 좀 정리해 주시면 수월합니다. 그 후에는 송곳이나 재봉바늘을 이용해서 모서리를 정리해 줍니다. 송곳을 튕기지 말고 지그시 끌어올리듯 해주셔야 올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창고멍의 시접은 안으로 1cm 접어준 다음 전체적으로 다림질 해주고 박음질 해주세요. 창구멍의 시접은 안으로 접어서 다림질로 모양을 고정해 주었습니다. 다림질은 전체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창구멍을 포함한 모든 부분을 가장자리에서 0.5cm 정도 되는 부분을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앞쪽 배 부분에 벨크로를 달아줄 텐데 아이의 배를 향하는 부분은 부드러운 벨크로를 달아줄 거예요. 벨크로의 폭이 넓으면 하나만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폭이 좁은 거라 두 개를 달아줄 거고요. 그리고 위를 향하는 부분에는 까슬한 벨크로를 달아줄 거예요. 이렇게 까슬한 부분이 배를 보게 되면 피부에 자극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까슬한 벨크로는 위를 향하도록 놓고 박음질 해줍니다. 폭이 맞는 벨크로는 가장자리만 박음질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두 개를 연결해 준 거라 요 가운데도 한 번 더 박음질 해주었습니다. 반대쪽은 위를 향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는 까슬한 벨크로를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박음질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렇게 앞부분에서 배 있는 부분은 벨크로로 연결될 거예요. 그리고 요 D링에 리드줄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넥밴드와 연결을 또 해줄 텐데요. 요 넥밴드와 등판에 어깨선 있는 부분, 요 어깨 있는 부분을 각도를 맞춰서 위치시킨 다음 여기에는 티단추를 이용해 줄 거예요. 저는 요 힘이 있기 때문에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티단추를 두 개씩 해줄 거고요. 등판과 넥밴드에 요 각도를 맞춰서 놓은 다음 한꺼번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두 개 달아줄 거라 구멍을 두 개 뚫어주었고요. 티단추는 저의 티단추 달기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긴 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벨크로 달 때처럼 요 아이의 몸을 향하는 부분에는 납작한 티단추를 달아주셔야 돼요. 요 티단추는 암과 수가 있잖아요. 납작한 게 있고 볼록 튀어나온 게 있는데 납작한 거를 아이의 몸이 향하는 부분에 달아줄 거고 그리고 요 등판에는 위를 향하도록 이제 티단추가 들어갈 거라서 요 순놈 볼록 튀어나와 있는 요 티단추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티단추 다는 방법은 저의 티단추 쉽게 달기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티단추까지 달아주어서 강아지 멜빵 하네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멜빵 하네스는 비교적 만들기도 쉽고 또한 요 패턴을 그리기도 간단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도전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패턴 없이 초보자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강아지 멜빵 하네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